아니 원래 차에서 하려고 했는데요. 그 일 관련해서 전화 좀 하느라 차에서 못했어. 또 전화가 오네. 이따 받지 뭐. 일 관련해서 그 전화 회사 분이랑 전화 좀 하다가 집이 너무 이제 새벽이라 안 막혀가지고 쭉 가다가 도착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약속은 지키는 민혁이기 때문에. 이거 알아요? 이거 그 네이버 나우에서 받은 거. 이걸로 바꿨어요. 바디필로. 하이 민혁 하이 범베베 하이. 네, 가깝죠. 쌍꺼풀 그냥 요즘에 계속 이렇게 짙어요. 잘 안 그 안쪽으로 잘 안 생기더라고 요즘에. 어, 아 내가 챔피언 이거 혹시나 사이즈 잘못 공유했을까 물어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내가 알려줄게요. 이게 아시안 사이즈는 이게 라지예요. 근데 무슨 말이지? 아시안 사이즈는 제가 이거 라지예요. US 사이즈가 M인 거야. 그럼 M 사이즈가 맞는 건가? 아, 이거 옷이 클래식 플리즈인데 이게 US 라인이야. 그래서 이게 이건 M 사이즈가 맞아요. 어렵죠. 이 옷은 그래서 이게는 M 사이즈가 맞아요. 목소리 낮은 것 같다고요?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얘기하느라. 이 라인은 US 라인이어서 그 좀 더 크기 때문에 미디움이 맞습니다. 아몬드 안 먹냐고? 아몬드 저기 컴퓨터 옆에 있어. 저는 라지 입어요. 쌩얼이냐고? 좀 애매한 쌩얼? 이렇게 지워도 안 나오는 그냥 이 정도 약한 그런 거. 기름이 나오네? 에이씨. 눈 빨개 보인다고? 아니야, 괜찮아요. 안 빨간데? 안 빨간데? 아 셀카? 셀카 올려줄까요? 이따 끝나고 이거 저녁 못 먹었냐고요? 저녁 못 먹었잖아? 뭐 먹었지? 스팸이랑 계란 후라이 반숙 있는 거랑 숙주랑 돼지고기 볶음 같이 있는 거. 먹었어. 그리고 닭껍질 튀김 추가해서 먹었어. 아, 노래요? 너의 바다 호피플라 님들의 너의 바다 이거 되게 좋아요. 고니치와. 맛있는 거 먹었어. 아 그게 한 끼에 끝이에요. 그러고 나서 안 먹었어요.
대괴로. 아니요, 안 씻었어요. 손만 씻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침대에 발은 안 올려두고 밖에다 놨어. 1일 보통 1식 아니면 1.5식? 흰자 되게 하얗다고요? 술 안 먹어서 그런가? 그런 거? 술 안 먹으면 흰자 하얘져요? 전화가 또 오네. 그 일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 관련 전화 때문에. 잠깐만요, 부입 중이라고 얘기해야겠다. 이 노래 들어야지. 그래서 여기 에어컨 틀어놓고 갔어요. 어차피 금방 와가지고 일부러 틀어놓고 갔어. 고래 굿즈 중에? 고래 그냥 그런 건 없어요. 제일 좋아하는 거는 다 좋아요. 아, 이거 껐어요. 그 소리 때문에. 방 보여달라고요? 안 돼요. 비밀. 언더워터? 언더워터 이건가? 백넘버? 노래도 자주 듣는 거 아니고 이 노래 좋아해. 이 노래 들으면 그 영화 마지막 그 장면 생각나가지고. 네, 저는 더우면 못 자가지고 에어컨 아직 좀 틀어요. 가끔씩 세이프 오브 워터 몰라요. 무슨 영화냐고요? 그거 나는 오늘 오늘의 나는 어제의 너와 만난다. 이거 영화. 이 영화 마지막에 그 기차역 기차가 이렇게 가면서 OST가 나와요. 맞아요. 제일 좋아하는 거? 최근에 그 우리 동네 클라스 가서 호박식혜를 주민분들께 해주신 거를 두 병 얻어왔는데 그거 되게 좋아요 요즘에.
이거 마지막에 나와서 아마 모르실 수 있어요. 노래가 끝나고 나와요. 그 영화래. 저거 끝나고. 최애 영화? 오, 최애 영화 딱히 없는 것 같아. 이 영화 보실 때 팁은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봐야 돼. 이해는 두 번째 보면 어차피 돼. 신기한 게 사요나라로 시작해서 사요나라로 끝나. 내 내일도 일 있어. 내일 그거 해야지. 우리 저거 아까 내보다 안 봤구만. 그 신한 아니 저거 네이버 광고 라이브. 그리고 저 뭐 어린 분들께 팁 알려드릴까요? 그 제가 어릴 때 제가 그 저희 어머니가 계속 시킨 거거든요. 너무 가깝나? 저 어머니께 시킨 거거든요. 그 어머니께서 힘 엄청 주고 이렇게 좀 오래 있으면 아프거든요. 여기가 그러면은 한번 풀고 하고 다시 이거를 심심할 때 하잖아요. 그러면 입꼬리가 올라가요. 제가 어릴 때 진짜 많이 했거든요. 엄마가 웃는 얼굴이 예뻐진다고 이렇게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하고 있고 이렇게 풀어주고 다시 이거 하면은 달라져요. 달라져. 이것 때문에 입꼬리가 생긴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믿을래. 준수 오빠 노래 듣자고. 그래? 안 그래 들을까 했는데. 아 오늘 그러면은 준수 형님 말고 이거 들을래. 이거 어딨지? 이거 들을래. 하루 중 웃는 지금인데 안 생기더라. 그러니까 어릴 때 해야 되는 것 같아 솔직히. 나 어릴 때 많이 했어 이렇게. 그거 하고 계속 있어. 그럼 여기가 이제 아파요. 그럼 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학생분들 하면 좋을 것 같아. 어릴 때 기준 학생 몰라. 나도 그냥 어릴 때 많이 했어요 저도. 아 늦은 게 아니라 아 늙 빼빼도 돼요. 아니 그렇게 몰라 그냥 다 돼요. 수술이 좀 고래인형 갔어요. 더 이상 돌아오지 못하는 곳을 가버렸어. 너무 많이 터져서. 함께 웃었던 기억들에 돌아가긴 자리를 찾지만
어쩔 줄 몰라. 그래도 너를 깊고 선명하게 주. 연기 생각이요? 글쎄요, 없는 것 같은데. 아, 만약에 뭐 봤는데, 일단 지금 안 보고 다 거절 여태까지 하긴 했는데, 봤는데 막 너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거면 고민은 해보겠죠. 네, 아직 모르겠어요. 별로 없어요. 왜 연기가 안 돼? 안 되는 건 없어. 좋은 기회가 생기면 해야지. 모자 벗어요? 아, 그래? 연기하지만은 없어. 좋은 기회면 해야지. 향수요? 글쎄, 나도 근데 향수 이름을 잘 몰라요. 그냥 내가 몇 개 내가 좋아하는 향 같은 거 있으면 가끔씩 써요. 그냥 뭔가 나는 뭐 어디 브랜드에 뭐 어디 이름 이걸 잘 몰라요. 눈썹이 좋다고요? 저도 좋아해요. 그거면 돼요? 그럼요, 알죠. 덤머가 좋아, 깐머가 좋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좋아요. 별로 저는 상관없어. 허리 안 아파요, 괜찮아. 뭐라고? 무슨 향이 좋냐고요? 그냥 맡았을 때 이상하지 않는 거, 너무 강하지 않는 거? 따로 모르겠어. 아, 이거요? 이거는 6 months 숫자로 6고 그 달 할 때 months. 존 K라는 분의 노래예요. 이 노래 되게 그러네. 이거 진짜 이찬영님 진짜 곡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진짜 멋있어요. 한소희님 닮았다고요? 한소희님이 날 닮은 거라니까. 나이가 제가 더 많아요. 그래서 네다섯 살 많지 않을까. 머리 공 머리 정리 해주세요. 모르지만 한수님 연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94년생이시구나. 아, 저랑 얼마 차이 안 나시네.
근데 제가 더 많긴 해요. 네. 나 그거 봤어요. 한소희님 송강 그거. 뭐 라면 아들 라면은 이런 느낌일 것 같다. 네, 두 분 다 저보다 어려요. 저번에 무슨 촬영할 때 그거 얘기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알아봤어요. 어? 제가 여러분끼리 홍삼 얘기하는 건 괜찮은데 진짜 홍삼 봤는데 진짜 이게 같아요. 여러분끼리 공사 얘기하는 건 상관없는데. 안경 끼냐고요? 아니요, 저 시력 수술해서 이제 안경 안 껴요. 근데 그 블루라이트 그거 맞출까 생각 중. 정산 받아서 훈훈하다는데 오빠 좀 훈훈하냐고요? 네, 괜찮아요. 다음 영화 앨범 스포? 좀 따뜻해요. 따뜻한 느낌이랄까? 여러분들한테 좀 힘을 줄 수 있는 I will give my power. I give you my power. So. 헤어지 후회하는 거 아니에요. 하이사이 그게 시력. 아, 그 나오면 들어주세요. 비밀. 98 짱어리지. 이건 운이 좋았지입니다. 키워드는 안무가 다 없어요. 규정 몇 년이냐고요? 저 엄청 짧게 했어. 자장가요? 자장, 자장. 아, 이게 그때 내가 기억나요? 저거 못 올렸잖아. 기억나? 그 뭐였냐면 이거였어.
이거 그냥 잠 누가 잠 안 온 내가 잠 어차피 나 못 자니까 잠 안 온다 그래가지고 ASMR로 만들었는데 안 올라가서 좀 짜증남. 안 올라가요. 제가 다시 해봤어요. 안 올라가. 넷플릭스 추천해달라고. 저 넷플릭스 안 봐요. 아무것도 몰라요. 뭐가 있는지. 눈 크게 뜨면 몇 센치 나오냐고? 글쎄요. 나중에 재주세요. 메이크업 한 거냐고? 메이크업이란 것도 없는, 메이크업이란 거 없고 그냥 몸만 좀 발랐어요. 입술 바르고. 렌즈팝하고 컨실러렌즈 낄 수 있어? 낄 수 있어요. 근데 좀 후에 낄 수 있어요. 한 1년? 1년인가? 6개월인가? 좀 기다려야 될걸요? 롱디가 뭐야? 이제 퇴근했으니까 슬 가야지. 자야지. 쓰던 안경? 있어요. 쓰던 안경 내가 일부러 안 버렸어. 혹시나 해서. 잘했죠. 시력 수술로 불편하고 저는 없어요. 건조증도 없고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처음에 그냥 며칠 그 눈부신 거 말고는 그 다음부터는 눈부심은 저는 원래 근데 빛 눈부심은 원래 있어가지고 원래 눈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도 없어. 도쿄 리벤저스. 네 알아요. 그거 조금 봤어요. 꺼야죠. 까만 화면에 무슨 말이야? 아 쌍꺼풀 한쪽만 이거 안 불편해요. 엄청 불편하죠. 눈이 이렇게 쌍꺼풀이 이렇게 누르는 느낌이에요. 시력 몇이었냐고요? 마이너스 3.75랑 마이너스 5점인가? 엄청 안 좋았어요. 무서울 수 있지. 무서울 수 있지. 수능 끝나고 뭐 할까 추천 좀. 모르겠어요. 진짜 안 좋았어요. 저도. 진짜 안 좋았는데 눈썹 보여달라고. 눈썹 보이지 않나요? 이미 안 아프냐고요? 할 때야 뭐 그냥 아프다는 느낌보다 조금 이상하다 그런 거? 그 정도? 근데 그냥 끝나고 나서는 없었던 것 같아. 불편함 없었어. 내가 제가 제일 안 좋았어요. 실력은 현우 형이 나보다 안 좋았던 거 나랑 비슷하던 거 그 정도? 형원이는 저보단 좋았어. 근데 저는 그 스마일 하식이 안 되는 눈이었어요. 저만 다른 거예요. 저만 렌즈 삽입했어요. 무드등 안 쓰고 저거 그냥 저거 써요. 저거 워머. 마음에 안 드냐고 짝눈? 네, 저는 만약에 얼굴을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짝눈을 바꿀래요. 저는 오른쪽 눈으로 왼쪽을 맞추고 싶어요. 이 쌍꺼풀 있는 데를 없애고 이렇게 이 쌍꺼풀 없는 눈이 이쪽으로 왔으면 좋겠어.
조언해줄 건 없어요. 그냥 병원 가면 아, 그 의사 선생님이 알아서 잘 해주시는데. 모넥 리더 생활 어떠냐고. 저는 리더가 아닙니다. 션우 형이 리더죠. 짱은 좋아해 주시니까 저도 좋아하는 하려고 노력 중인데 개인적으로는 별로 안 좋아해요. 이렇게 지금 딱 보이죠? 이렇게 쌍꺼풀 없는 거 이렇게 이 눈이 좋아요. 네, 스마일라식이랑 렌즈삽이 달라. 스마일라식 훨씬 빨리 끝나고 훨씬 간단한 수술이고 렌즈삽입은 렌즈를 끼는 거고. 근데 더 비싸요, 렌즈삽입이. 근데 이제 눈이 바뀌거나 하면은 어쨌든 이거는 부작용이 있으면 다시 갈아 끼우기만 하면 되거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렌즈삽입 한 거 마음에 들어요. 아, 부금 껐냐고? 부금 다 시킬까요? 아, 창균이 올라온 거 조금씩밖에 못 봤어요. 다 못 봤습니다. 마이너스 7.5? 라식하세요. 좋아져요. 다. 막 마이너스 나 몇인데 안 좋아지면 어떻게 그런 거 없어요. 그 눈에 맞춰서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실용 얘기만 하고 있네. 네, 오늘 완전 아웃라인으로 됐어요. 근데 이렇게 힘주면 돼요. 다시. 사람한테 눈 이쁜 게 좋아요? 코 이쁜 게 좋아요? 글쎄요. 첫인상 할 때 인사가 더 좋아요. 얼마나 보고 싶은 퀴즈쇼? 그니까요. 해야 되는데 조만간 하면 되죠. 엔팁답게 풍경 사진보다 자기 사진 받는 거 너무 귀여워. 엔팁은 그래요? 방금 내가 이렇게 손 이렇게 했는데 내 향수 냄새 나는데 되게 좋았어. 여러분이 맡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제가 뭐야? 아, MBTI 몰라요. FJ? A 아니 E T 몰라요. 저는 제 거밖에 몰라요. never call often I get exhausted trying to got less to be enough. It's selfish to be selfish. Open up. I've been better than I was before. Despise everything should always ignore. When you call me, hear my voice, I swear. Oh. 나중에 강아지 키울 생각 있어요? 어, 당연히 있죠.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여유가 생기고 강아지한테 사랑을 가족처럼 줄 수 있을 때 키울 거예요. 이거 제목이요? 제레미 주커의 Always I Will Care. 그래서 will 그냥 빼, 저 빼고 I'll
always I care. Always I care. 내 좀 늦어야죠. Always. 마지막 곡 듣고 이제 빠이빠이 할까? 뭐 듣지? 알아봐 노래 좀 부르게. 마지막 노래 긴 걸로 해달라고? 볼게요. 몇 분이지? 딱 3분인데? 졸리니까 빨리 가래? 그럼 네가 자. 그럼 나보고 빨리 가래. 한국을 빛내 100명의 위인들 되자고? 황선벌의 계획 이거? 슬리퍼는 제가 물어봤는데 그게 내년에 나오는 건데 그 저한테도 그러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신었던 제품이 전체에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발매는 아마 내년에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네. 현상님이 커버한 거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래 한 것도 봤을 거야 아마. 그거 되게 좋아요. 현상님 물은 것 중에 열서 엔딩 끝 그거. 오늘 재밌었어요. 오늘 재밌었고 나우도 같이 해주고 내일 9시에 그 나우 또 하거든요 라이브로. 그래서 내일도 9시에 같이 봐주셈. 향수 다음에도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사진 찍은 거는 톡톡에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뭐 내가 노래 불러놓고 감사합니다 하는 건. 저는 이제 가볼게요. 오늘 출근길도 봐주고 출근길도 봐주고 나우도 봐주고 퇴근해서도 얘기 나눠줘서 고맙습니다.
톡톡 못 보는 사람 많다고요? 그럼 빨리 문베베 가입하세요. 안녕. 안녕. 갈게요. 나 간다. 가도 되지? 안녕.